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 아빠표 닭발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빠 거 닭발입니다. 아빠 거 먹고는 웬만해서는 닭발을 못사 먹어요, 저는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닭발 좀 팔으라고 조금만 있어봐요, 님들아. 안 그래도 이번에 가서 아빠랑 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. 인터넷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, 진짜로. 내가 예전부터 건의했었거든, 아빠한테. 전 닭발 먹을 때 여기를 이렇게 아그자아그자 씹어서 안에 있는 골을 다 빼먹습니다. 이게 세상 고소함. 이 정도면 닭이 몇 마리 정도냐고. 글쎄요. 저 지금 한개 먹었으니까 한번 세보세요. 이게 두 개째야. 저 이가 되게 튼튼하대요. 치과에서. 뿌리도 길고, 남들보다 뿌리도 길고, 잇몸도 튼튼하고. 맛있어. 진짜 내가 왜 장사를 생각했냐면 이 맛을 다 알려주고 싶은 맛이야. 우리 연우님, 어제 고마웠어요. 맛있어. 아, 겁내 맛있네, 진짜.
발골을 잘한다고 하시는데, 입 안에서 혀를 잘 움직이면 돼요. 혀를 잘 쓰면. 야해, 다들. 이상해. 죽이는구만. 저도 어제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. 왕건이 또 왕건일세. 나도 주먹밥을 준비할까 아니면 사리를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지금 밥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어요. 그리고 간단하게 닭발만 먹자. 2시간도 채안 됐네. 근데 또 과식을 했어. 원래 여러분 명절에는 다들 과식하시죠? 리강님네도 제사 지내요? 맛있어.
근데 저는 이거 양념 안 버려요. 맞아요. 명절 지나면 살찌죠. 매워. 뼈 속에서 골 나와요. 저는 이거 닭발뼈뿐만이 아니고, 왜나 닭도리탕 먹방 같은 거할 때도 왜뼈막 씌워 먹잖아. 내장 감싸고 있는 부분들. 그런데 씹어 먹으면 안에서 골 나와요. 고소한 거. 꿀 맛. 나박김치도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게 돼갖고 조금 싸왔어. 여러분, 나박김치는 전이랑 먹으면은 최고지. 전 먹을 때 나박김치 꼭 있어야지. 그죠?
배구라는 거 봐도 봐도 신기해요? 별거 없다니까? 그냥 안에서 혀를 잘 쓰면 돼요. 혀가 짧으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. 너 얼굴은 왜 빨개지니? 자꾸 야한 얘기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아, 몰라. 하여튼 여자들이란. 리랑님 어디 갔는데요? 어디 가는데 6시간째? 리강님, 본집이 천안이에요?
닥틸라예요. 이거 먹으니까 또 전이 먹고 싶네. 전도 한보따리 싸왔거든요. 아, 전 먹고 싶네 또. 내일 오랜만에 전찌개 할까요? 진짜? 아, 진짜 맛있어. 원래 고모도 우리 고모도 오시고 하면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또 방송 시간 약속 지키려고. 왕건이다, 이것도. 왕건이. 닭발 옆에 나박김치.
이제 콜라겐이 굳기 시작했어. 이거 봐. 얘들아. 통통통통통통. 묻지 않아요. 자, 젤리가 됐습니다. 자, 이게 다 콜라겐 덩어리죠. 어제도 닭발을 먹고 잤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. 저 닭발 무슨 맛인지 알아서 더 먹고 싶음. 알지? 한번 먹어봤지. 우리 매니저님은 먹어봤지. 그래서 이 맛을 알지. 어디쯤이신데, 리강 얼마나 남았어요? 천안까지? 마지막 하나군요. 이만큼 했는데 빼는. 여러분,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네요. 조만간에 너무 머지않아서 이 닭발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, 잘 먹었습니다.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